2019년도 3월 30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카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붉은 태양입니다. 자, 어제 주식 전업 투자 9일째, 어제도 뭐 장이 별로 아주 별로가 아니라 아주 안 좋죠. 아주 좋지 않은 장입니다. 중대 변곡 구간이라서요. 40만원 정도밖에 수익이 나지 않았는데요. 누적 수익이 421만원입니다. 연일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장입니다. 하락장에 배팅하는 인버스는 상승폭이 적어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요. 강하게 배팅하기가 힘듭니다. 자, 이야기가 뭔가, 레버리지는 하루의 변동폭이 뭐 2.5%에서 3.2-3%까지 오는데요. 인버스는 많이 올라봐야 하루에 1%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완전 바닥을 잡고 완전 고점을 잡지 않으면 수익률이 0.23, 0.50, 0.70 이렇게밖에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. 이게 인버스의 단점이죠. 자, 방송하랴, 선물 옵션 투자하랴, 주식 전업 투자하랴 바쁘죠. 하루에 세 가지 일을 하면서 차트로 수십 개를 보면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레버리지에는 변동폭이 크잖아요. 크니까 거기에는 좀 강하게 배팅이 들어가는데 인버스는 솔직히 손가락이 저도 잘 안 가는 건 사실입니다. 그러다가 보니까 이번 달에 뭐 계속 하락장이잖아요. 하락장인데 놀 수는 없고, 그래서 어제는 뭐 그냥 인버스에 돈 조금 집어넣고 해가지고 40만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. 그저께도 마찬가지고요. 20만원 뭐 30만원짜리는 뭐 전부 다 인버스라고 봐야 되는데, 인버스에다가 잘못 투자했다가, 인버스는 사실상 뭐 3틱 2틱 뭐 많이 먹어봐야 뭐 10틱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투자하기가 사실상 방송하면서 좀 힘듭니다. 방송하면 뭐 회원들 관리하고 차트 보랴 뭐 이러다가 보니까, 인버스는 솔직히 제가 뭐 방송을 안 하고 그냥 투자를 하면 하겠는데 좀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도 뭐 118만원, 21만원, 27만원, 57만원, 30만원, 약 47만원, 25만원, 47, 40만원 이렇게 밖에 수익이 나지 않았는데요. 그래도 안전하죠. 안전하게 먹는 겁니다. 사실상 이제 배팅을 좀 강하게 해서 물려도 레버리지에다가 물려버리면 뭐 분할 매수만 한 두세 번만 하면 백전백승 하는 거니까 그때는 뭐 수익률이 막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터지는데, 이 인버스는 이 변동폭이 사실상 별로 없고 장중에 빨리빨리 대응하기가 힘듭니다. 그러다가 보니까 인버스를 사실상 개미들도 잘 안 들어가죠. 잘 안 들어가는데, 그러다가 보니까 변동폭이 그나마 조금 많은 레버리지에 들어가는데, 이 뭐 계속 지금 뭐 20일째 지금 하락 중입니다. 별로 수익이 없고요. 그 대신 이제 여기에는 뭐 배팅을 적게 해도 선물옵션에서는 변동폭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선물옵션에는 이제 강하게 배팅을 해서 어제도 뭐 302만원 수익이 났는데요. 누적 수익금이 3일째 되는데 3020, 3283만원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. 자, 이 자료 한번,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별도로 녹음할 것이고요. 자, 여러분들 이 왼쪽에서 이 나오는 이 수익률이요,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선물 옵션하고 똑같은 거죠. ETF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하루에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이것만 기술을 배우면 하루에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단 하루도 손실 없이 꾸준하게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. 이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. 조금 아까 보셨던 이 자료는요, 중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주식을 2년 동안 홀딩했을 때 수익률이고요. 그 다음에 730일 동안에 주식 단타를 쳐서 ETF죠. ETF 레버리지만 배팅을 한 거죠. 그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. 자, 저를 찾아오시면 이런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.
주식 선물 옵션에서 투자 실패를 보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. 자, 어제 투자를 해서 주식처럼 투자해서 누적 수익금이 421만원, 9일째 투자한 겁니다. 421만원의 수익이 났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렸고요. 이런 수익률을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배우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걸 배우시면 돈 걱정 안 하고 살죠.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삽니다. 자, 성공하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.